안녕하세요 여러분, 리따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. 아마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서울시의 서울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로고송과 그리고 징글, 그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멜로디 같은 건데, 예를 들어서 인텔의 딴 따다다단 이 소리, 또 맥도날드의 따따따라따 이거 있잖아요. 그런 짧은 브랜드를 나타내는 멜로디 징글 5초짜리, 그리고 또 로고송 20초짜리, 그렇게 해서 출품을 하는 그런 공모전인데, 제가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서 그 메일을 확인하고서 일을 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. 로고송은 20초고 징글은 5초라고 했잖아요. 근데 5초가 진짜 짧거든요? 그 짧은 시간 안에 서울 비전 2030 이렇게 딱 8글자로 그 징글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, 그 멜로디가 뭐가 좋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괜찮은 거 하나를 딱 정했습니다. 회사 화장실에 가가지고 녹음을 했지요. 그렇게 해서 나온 멜로디가 이 멜로디입니다. 서울 비전 2030. 이게 저의 베이스 멜로디거든요. 그래서 이 멜로디를 가지고 지금부터 가라지밴드를 이용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한 멜로디를 피아노로 쳐보면, 이렇게 되거든요. 먼저 반주를 만들기 전에 아무래도 제가 제 목소리를 먼저 간호금을 해서 제 목소리를 기준으로 악기들을 쌓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노래 기준이 딱 있어주면은 거기에 악기들을 고르고 쌓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, 지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녹음해놓은 그 피아노 소리에다가 노래를 쌓고 그걸 기준으로 한번 반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이크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, 아투리아 미니랩은 잠깐 연결을 해제를 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.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불이 들어왔고요. 마이크를 켜서 마이크 입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에다 노래를 하면 아이패드에 들어가겠죠? 아이패드에서는 트랙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, 요 오디오 레코더 요거를 해서 보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 마이크에다가 말하는 게 네, 이렇게 소리가 나죠? 이 모니터링도 이렇게 됩니다, 아이패드에서. 이 모니터는 끄고 지금 자체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. 이대로 해서 대충 보컬을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. 서울 비전 2030 서울 비전 2030 오케이, 이렇게 간호금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반주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. 키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다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빼고, 자, 다시 미디로 돌아와서 한번 피아노를 좀 랜덤하게 쳐보겠습니다. 서울 비전 2030 오케이,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, 마지막에 음이 조금 틀려서 이거는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박자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만져볼게요. 서울 비전 2030 베이스가, 자, 녹음하겠습니다. 서울 비전 2030 모두 이동처럼 상징 도시 서울 비전 2030 앞서 나가는 도시 서울. 좋아 좋아, 잘 되고 있는 것 같아. 자, 좀 이상한 부분. 베이스 소리 혹시 다른 것도 좋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. 리버풀,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베이스 소리가 좀 큰 것 같으니까 베이스 소리를 조금 줄여주고, 자, 그럼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? 그렇죠, 드럼 소리가 필요합니다. 자, 어떤 드럼 소리가 좋을지 비트 시퀀서를 들어볼까요? 어쿠스틱이 어울리겠죠? 이 곡에는. 뭐야,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박수 소리가
드럼 렉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박수 소리만 한번 따로 해볼게요. 드럼이 필요할까 갑자기 고민이 되네. 드럼이 너무 깨방정인 것 같아서 느낌 좋다. 이거 느낌 좋은데? 2000 years later. 자, 드럼은 제가 찍기로 했습니다. 드럼은 그냥 패턴으로 해버리니까 뭔가 너무 로봇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제가 간단한 느낌으로 좀 심플한 느낌으로 드럼을 직접 찍기로 했습니다. 드럼을 찍었는데요. 트랙을 복사를 해서 이제 하이 소리를 넣을게요. 드럼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쉐이커 사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악기를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. 이 커피숍 키트에 탬버린이랑 요 방울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. 약간 전주처럼 넣고 싶어서 이거 해야 되네. 그렇지. 베이스를 또 같이 추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고서 여기에 음표를 하나 추가해줍니다. 딴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네를 좀 짧게. 오케이. 그렇지. 아, 너무 괜찮은데? 악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녹음으로 곡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컬을 녹음을 이제 해야 되는데 틀린 거나 그런 거 조정이나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게라지밴드에서 하지 않고 큐베이스로 옮겨가서 할 건데요. 지금까지 게라지밴드에서 만든 이 트랙들을 오디오 파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이렇게 나머지는 뮤트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드럼 트랙 하나만 소리가 나도록 해놓고 그대로 프로젝트 화면으로 나가서 꾹 누른 다음에 쉐어,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송, 노래 를 누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uncompressed wave 파일로 내보내주면 됩니다. 가장 큰 품질로 내보내는 거죠. 그거를 다큐먼츠라는 제가 쓰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다가 공유를 하고요. 공유를 하면 앱에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름을 악기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. 그렇게 해서 모든 트랙을 다 내보내기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웨이브 스탬 파일들이 모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컴퓨터를 켜서 서울비전 2030 서울비전 2030 모두의 공정한 상생도시 서울비전 2030 앞서 나가는 도시 서울 비전 2030